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어린 친구가 왔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저 혼자 있기 되게 어색했는데. 아, 그래요? 네. 한 명 오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네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쉬워. 안녕하세요. 그러자마자 와, 이게 찐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피부 자체가 술톤이시더라고요.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 거죠? 네, 편한데 아무 데나 앉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먼저 오신 거예요? 네. 네. 얼굴 색깔 빛이 너무 와, 정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생각했고. 아, 술 주네. 예전에 처음부터 다 있더라고요. 아, 제가 딱 그 감이 맞았네. 원래 아, 네. 아까 한 병 먹고 왔는데. 아, 오늘 드시고 오십니까? 네. 아, 지금 아까 차에서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먹고 네. 지금 네. 올라올 때 한 병을 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거든요. 근데 왠지 첫날은 파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일단 딱 참았는데. 아, 이것도 참아야 되는 건지 지금 땡길 수도 있잖아요. 네. 아,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어려운데, 그러면은. 거의 고문이네, 종류별로 갖다 놓고. 그니까요. 뭐요? 소주. 아, 양주. 먼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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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나 편한 데 앉으면 된다고.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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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부터 좋은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어머, 뭐야? 연예인들이 왔나?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네? 연예인은 나 빼고 다 연예인이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옆에 윤성이 씨 윤성이 있어가지고 진이야, 완전 진이야. 네? 나이 어떻게 되냐고? 연세 어떻게 되냐고요? 나이 어떻게 되냐고? 연세 어떻게 되냐고요? 네, 아니 저 27살. 저는 32입니다. 27살. 저는 32입니다. 아, 만 나이로 36살이고요. 예단. 예단에서 왔습니다. 예. 네? 저 38살이요. 아? 네. 아? 네. 저 보안이시네요. 아니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생각보다 나이가 30대에서 한 50대까지는 계실 줄 알았거든요. 원래 마지막 등장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스페셜하게 등장한 건 아닌가? 다들 놀랐을 수도 있죠. 주인공 끝에 나 주인공 해서 끝에 등장하는 법.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 4년차 석정로입니다. 나이는 28살입니다. 96년생 가게를 한 4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석정로입니다. 제 이름이 왜 정로인지 알아요? 바를 정 뒤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약간은 좀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혹은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좀 분위기 맞추고 싶어가지고 또 먹고 싶고 하루 평균 한 위스키 750ml 기준으로 한 두 병 정도 사실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먹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부 다 제 픽이에요. 제가 먹어봤던 혹은 제가 좋아했던 술, 괜찮네라는 술만 갖다 놓은 건데, 진짜로 어떤 건 너티향, 견과류 향 나고, 진짜로 어떤 건 석유향 같은 거, 보통 피트향이라고 하는데.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또 위스키 붐이 주는 일도 네, 있죠.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네, 박사님들이 많으세요. 위스키 박사님들이. 네. 먹을 때마다 새로워요. 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잘 모르겠네. 자꾸 막 이렇게 땀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도 살짝 땀나고 있어. 살짝 촉촉합니다. 지금 차가워져가지고. 또 얼굴에는 그래도 안 나시는데? 아, 원래 제가 손발에만 땀이 좀 많이 나는데. 바짝바짝하게 지내세요. 긴장되세요? 네, 좋아요. 늘 손에서 땀이 나거든요? 맨날 매사에 좀 불안하고요. 술이 없으면은 괴롭죠, 좀. 일상생활이 부족할 정도로. 이게 다 뭐냐면은 그 알코올 중독의 이제 금단현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긴장감이 높아서 땀을 많이 흘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료할 때도 사실은 막 땀도 굉장히 많이 흘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손떨림도 좀 심했고요. 여기 떨리는 게 그렇게 보이죠? 네. 떨리는 거. 그리고 빈맥도 있고, 그리고 실제 혈압도 조금 높게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인 증상들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극도로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우울해지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정신적인 증상들이 다 동반될 수 있는 게 금단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의 금단현상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굉장히 괴롭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금단현상을 없애려고 대부분의 우리 환자들이 택한 게 뭐냐면, 술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